자, 생방송 투나투나 허리디스크, 허리통증 한약으로 고칠 수 있게요. 오케이. 오늘은 내가 용디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누구시죠? 하인혁 소장을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제 양옆에 정말 엄청난 분들이 앉아 계신데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디스크 치료, 한 방으로 어떻게 하나? 디스크라든가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에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한약이 있습니다. 그 한약의 이름이 청파전입니다. 청파전? 네, 그리고 그 청파전을 가학화하고 산업화하기 위해서 주요 한약재만 뽑아갖고 만든 약이 또 GCSE5입니다. 청파전은 신수양님 아버님이 만드신 약이거든요. 아버지의 호가 청파 선생님이었거든요. 네.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한약 처방이 있어요. 허리 아픈데 뼈 관절, 척추 질환에 쓰는 좋은 약이 있는데 효과는 좋은데 좀 더 발전시키자 하셔서 수십 년 동안 임상을 하셨죠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정말 저 약이 정말 신기하다. 왜 이렇게 잘 났느냐. 무슨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났느냐. 한번 이걸 과학적으로 이걸 밝혀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하고 공동연구를 했죠. 그래서 거기서 네 가지 성분을 찾아낸 거예요. 우선 통증을 줄여주고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신경 재생되고 연골까지 재생되고 보호대하는 능력이 동물 실험에서 다 밝혀진 거죠. 쥐의 그 다리에 자골신경이 있습니다. 자골신경을 끊어서 다시 접합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종이 위에 걷게 하면은 쥐가 다리가 절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잘 안 찍힙니다. 그때 저희 청파전을 먹이고 또 먹이지 않는 그 쥐랑 비교를 하는데 이 GCSE5를 먹인 쥐는 다리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발자국을 열심히 찍게 돼서 신경 회복하는 효과, 신경 재생하는 효과를 현상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거죠. 저는 그동안 뭐 한약에 대한 이런 대표적인 오해들 있잖아요.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, 근데? 네. 한약 오래 먹으면 간에 안 좋다, 간에 물이 간다. 이 얘기하면 또 혈압부터 오르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한의사가 진료하고 처방한 한약에 대해서는 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제 저희가 허리 치료하기 위해서 한약을 많이 주잖아요. 그 환자들 한 8천 명 정도 대상으로 해갖고 8천 명이요? 네, 간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. 그러니까 허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원래 간이 좀 안 좋았던 분들은 간 수치까지도 다 좋아지는 거예요. 한약 먹고 간 수치가 좋아졌다고요? 네. 오히려? 허리 디스크 때문에 한약을 썼는데 오히려 간 수치가 떨어졌다고요? 네. 이 결과를 잘 정리해서 저희가 국제 논문에도 발표를 했습니다. 왜 이렇게 자꾸 그 뭐 간 독성, 한약에 먹으면 간이 뭐 독성이 이런 그 루머가 자꾸 퍼지냐 하면은 네. 산에서 약초 같은 것도 있고 민간요법으로도 쓰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약에 보면 이제 독초도 있잖아요. 독을 제독시키지 않고 그 몸에 좋다고 먹고 병원에 가면은 뭐 드셨습니까? 하면 한약 먹었다 그래요. 여기저기 있는 어떤 천연물로 돼 있는 건 먹으면 다 한약으로 그런 거예요. 억울한 거죠. 그게 아니고 한약에서도 독성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. 부자라든지 초우라든지 이런 걸 반드시 법제해서 독을 다 빼면 아무 해가 없고 좋은 건데 전체 통계적으로 보면은 진정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쓰는 약들은 거의 독성을 일으키는 게 별로 없어요. 다시 청파전, 디스크 한약 혹은 GCSB5로 돌아가세요. 이 약의 효능을 어떻게 입증하시는 거죠?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? 뭐 제약회사에서 임상연구까지 같이 하자 해서 임상연구까지 다 한 겁니다. 네. 왜냐하면 이제 천연물 신약이 되려면 동물실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. 임상연구까지 끝내야 돼요. 네, 서울대학병원, 아산병원, 삼성의료원, 세브란스병원 포함한 19개 대학병원에서 임상을 연구를 했어요. 그런데 비교실험을 하려면은 대조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건 양약으로. 그래서 척추질환에 쓰는 관절, 골관절 질환에 쓰는 양약하고 이 GCSE5하고 같이 비교 실험을 했더니 아 여기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낮아지고 관절의 뻣뻣함, 기능 개선 이런 게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논문에다가 우수한 논문에다가 발표도 됐고 이제는 드디어 천연물 신약으로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었죠. 아 이제 네.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이 된 거예요. 네. 또 최근에는 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디스크가 탈출됐을 때 청파전이나 한약을 복용하고 디스크 환자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디스크 탈출이 됐던 게 이제 없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관찰을 해서 논문화를 한 거죠. 아, 그러니까 한약은 어떻게 보면은 수대에 걸쳐서 네. 수백 년 동안 임상을 통해서 이미 네. 효과가 입증이 된 건데 지금 현대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다시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군요. 앞으로도 한약에 대한 오해라든가 또 한약의 진실한 혐의에 대해서 좀 더 잘 밝혀지는 기회가 자주 왔으면 좋겠네요. 좀 더 과학적으로 밝히고 논문으로 입증하고 하는 것을 좀 더 계속 해내
해 나가야 되고 양방과 한방이 좀 이렇게 갈등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서로 포용하면서 통합의학적으로 해서 치료 효과를 내주면은 누가 덕을 보냐? 국민이 덕을 보는 것이죠.